자, 오늘 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자,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교리적으로 히브리인들에게 중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그 당시에 출애굽할 때 시내산 사건과 지금 그 뒤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비교하신 신약과 구약, 그쵸? 자, 22절에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지금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렇죠?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구약 때에 그 땅에 있는 시온산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지금 비교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 뒤에 사건에 여러분들에게 그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이런 것들이 계시됐죠. 그걸 비교하는 것이. 여러분 시온산 그랬을 때 그 시온산은 어디에 있는가? 시편 48편 보세요. 우리 시편 공부할 때 했던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우주는 지금 삼각형, 여러분들 삼각형 할 때 그런 피라미드 상태를 이렇게 앞에서 보면 삼각형이지만 전체가 다 그런 피라미드 상태를 생각하면 돼요. 그 시온산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시온산의 꼭대기를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 시온산. 그래서 우주를 그렇게 피라미드 상태로 우리가 보는 것이. 그 이유는 성경에 그 셋째 하늘에 대한 것들 나오죠. 첫째, 둘째, 셋째 하늘 나온다. 자, 시편 48편에 보면 주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성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도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그의 거룩한 산에서 크게 찬양 받으시리로다. 왜냐하면 이 바로 2절에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것은 북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즉 욥계에 나오고 구약에 나온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 북편, 즉 여러분들의 북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 많은 사람들은 아침반이 북쪽을 가리키는데 왜 북쪽을 가리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북쪽에 거기에 에너지의 원인이 거기 계신 거예요. 에너지, 모든 에너지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분 북편에 창조주가 계신 거예요. 북편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성 시온산은 그 자리 잡은 곳에 아름다우며 온 땅이 기쁨이니 하나님께서 그 궁전들에서 피난처로 알려지셨도다.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14장에 여러분 잘 아는 14장에 그 사탄이 그 북쪽에 있는 그 보좌를 넘봤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 개혁성경들은 그 완전히 변개시켰죠. 루시퍼. 루시퍼를 대명성이라고 예수님의 타이틀을 사탄이 바꿔버렸어요.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그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그래서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 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날.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 혹은 사탄이라고 알면서도 그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릅니다. 어디에만 나와있어요?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와있고 다른 데 없는 거예요. 변경된 성경에 없는 거예요. 꼭 킹제임스 성경의 한 구절에 있는 걸 요거를 바꿔버린 거야 사탄이.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책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고 루시퍼라는 걸 알지. 그 만약 킹제임스 성경이 없어지면 그것도 사라지는 거야. 그게 사탄이 교묘하게 자기 정체를 없애버린 거야. 루시퍼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루시퍼가 이 사탄이야. 변경된 성경 왜 하필은 루시퍼를 개명성이라고 바꾸느냐? 개명성은 모닝스타는 예수님을 말하는 요한계시록, 그렇죠? 다 그 사탄이 완전히 하나님을 그 찬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자,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분명히 사탄이라고. 이거 개명성이 말이 돼? 아침에 아들 개명성아,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그 예수님 보고 또 하늘에서 왜 떨어졌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웃기죠. 웃긴다. 그 웃기는 성경이라니까 아니래. 마귀 성경이라니까 아니래. 우리가 마귀 성경이라고 그랬더니 그냥 난리를 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를 이단이라는 거예요. 마귀 성경이라고. 자기네들이 쓴 성경 마귀였어. 그럼 누가 했어요? 성령이 했어요? 네? 마귀의 영이 했어요? 성령이 했어요? 답은 뻔한 거라고. 사람들이 IQ가 낮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13절,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했어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이게 또 사탄이라고, 사탄. 네? 계명성 예수님이 아니라 사탄.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오.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그쵸? 북편에 나오는. 그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는지 압니다. 여러분, 북쪽으로 쭉 가면 만난다고. 사람들은 그냥 뭐 영적인 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서 그렇지 못 믿는 거지. 안심한 거지. 인간의 제한된 것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북편에 계속 가면 만난다고, 하나님. 한번 가보라고.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이게 에스겔서 28장에 나온 그 사탄이 노렸던 것이에요. 내가 구름들의 높은 것들을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게 문제였죠. 하나님이 피조물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완벽한 줄 알고. 하나님께서 조금 다른 피조물보다 좀 잘 만들어줬더니 그냥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15절,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오.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요한계시록 나오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지금은 다 속고 있는 거 모르는 거예요. 16절에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말하니, 이 자가 사람의 사람. 예수,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듯이 사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온단 말이에요.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야. 그때 가면 이제 다 속는 거예요. 속았지? 설마 설마 하다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속아가지고 다 가게 지금 대통령이니 모든 경제 사회 모든 걸 잡은 그런 종교 지도자까지도 바이블 뭐 그 다음에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영적 분별인 사람 외 모든 목사들 교회 다가는 모든 사람들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지금 추천하고 설립하고 그걸 도와주고 있는 세상의 평화를 가지고 있어. 그 자들이 모두 다 이제 지금 이사야서 말하는 그 말을 할 거라고. 이 자가 속았다 이게. 저 그리스도에 속게 되고 그대로 나오고 그때 가면 늦어. 빨리 구원 받고 휴고돼야지. 그러지 않으면 늦는 대갈라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시온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보고 하시고. 자, 22절 다시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의 하늘의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과, 그쵸? 예, 무수한 천사들이 있고, 천사들, 전개 천사들. 그 사람도 안 믿어.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첫째로 난 자의 총회와 교회,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교회 시대로 말하면 교회, 신약교회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도 교회가 있었다고. 광야의 교회, 그 다음에 대할란트에도 교회가 있다고. 그쵸? 그 교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중심이라 지금 교리적으로. 그래서 지금 구약의 교회와 그 다음 앞으로 오는 그 신약 후의 교회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것이죠. 훨씬 낫다 이게 구약 때보다.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훨씬 자기네들이 사는 이 지금 때가 낫대요. 왜? 구약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시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사는 사람들이 그 과거에 있던 구약의
자기의 조상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지. 주님께서 비교해 봐라 그 사람들하고. 응?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교회 시대의 의인 그랬을 때는 사실 우리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들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의인 그랬을 때는 구약의 그 억양이 많은 거예요. 대안한테도 마찬가지. 왜?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구약에 있는 성도들, 그 다음에 신약에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들, 이 사람들이 지금 셋째 아들이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구약 때는 없었어요. 셋째 아들은 못 올라갔었어요. 아브라함 품속에 있었다. 왜? 십자가 사건 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완성한 다음에 구약 성도들도 올라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새 언약 했을 때 커비넌이라는 단어를 쓴다. New Covenant. 그쵸? 테스트먼트 그거랑 조금 차이 있죠? 물론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새 언약 할 때 우리가 8절에 8장에서 히브리서 8장에서 배운 것처럼 그 이스라엘과 야훼와의 새 언약을 생각할 수 있다. 히브리서 8장 9절부터 보면 8장 9절 히브리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8절에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첫 번째 언약에서 주님께서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 네?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에게서 그들이 누구예요? 주이시죠. 이스라엘.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커비넌이라는 단어 쓰죠. 이게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갖고 놓은 이 언약에 지금 들어오려면 자기를 믿어야 되고 자기가 있는 곳에 화천 성지에 와야 돼. 거기가 낙원이야. 신천지. 그곳에 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야. 기존 교회에서는 이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이만희한테 당하는 거야.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세웠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그쵸? 근데 기독교의 목사들은 다 지가 이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겨버리니까 이 구절을 풀 때 지네의 새 언약을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이만희가 그 새 언약이 나다. 하나님이 나랑 내셨다. 이랬버리지면 다 쫓겨가. 자기네들 구멍 파는 거예요. 기독교의 목사들이. 새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이만희한테 다 뺏기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은 니네 기독교에 주지 않았다. 나한테 줬다. 우리 교회. 그렇잖아. 기존께서는 지네한테 줬다 그런 거예요. 이만희 아니다 이게. 이만희는 뭐라 했는데 기존께라? 요한계시록에 나가는 그 창녀.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거기다 갖다 붙인다. 그래서 기존께 나가면 그 음녀하고 관계가 있는 거래 다 지옥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런 걸 딱 들어보면 참 기존께 한심하다. 이 새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녀교회에서 나와라 이거야. 얼른 나와냐. 자기네 교회로 오라 이거야. 자기에서. 자기한테 새 언약을 줬다는 거지. 여러분들 성경 모르면 그렇게 망신당하는 거지. 이만희한테. 3만인지 2만인지. 무식하게 당하는 거야. 국민학교도 안 나왔어. 이만희는. 알아요? 근데 웃기죠? 거기에 박사들이 있고 뭐 국무총리들이 막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 그 사람들이 왜 이만희한테 가는 줄 알아요? 국민학교가 안 나온 사람이 저렇게 성경 잘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이렇고 가네. 성경을 모르니까 걔가 말하는 게 다 진짜인 줄 알아. 성경을 잘 가르치는 줄 안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다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이만희가 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치? 국민학교 가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 자기네들 생각해.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니까. 걔는 어디서 배운 거야? 박태선이, 문선명이 다 거기서 배운 거거든. 장막성전.
하나님의 성에 뭐 이런 거 안상홍중 이런 데서 배운 그게 다 우리가 똑같은 애들이라고 박태선이 문선민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 거기서 돌고 돌고 자기네들이 이리 바꾸고 저리 바꾸고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 다들 근데 이만희보다 안상홍은 뭐 30만? 몇십만이래 제일 그게 하나님의 교회 요게 어떤 미국 사람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번 때 캠프 내가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거기서 캠프에 크리스찬 캠프에 있는 사람이 혹시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는 한국 사람들이 어디 모여 산대 그냥 모르겠는데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보면 걔네들 말하는 것 같아 지네들한테 와야 하나님 만난다고 그러고 하여간에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기존교회 목사들을 능청는 그쵸? 이 세현양은 기존교회에서 지네한테 줬다고 그러는 거고 이만희는 아니다 그건 우리한테 줬다고 성경을 믿는 사람 아니다 이 세현양은 유다하고 이스라엘하고 줬다 차이점 알겠어요? 왜 이렇게 당하는지 9절에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며 주가 말하노라 10절에 그날들 이후에 그래서 주님께서 뒤에 얘기한 거예요 그날들 교회 그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운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는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게 어디 기존 교회냐고. 분명히 이스라엘 집인데. 어디 여기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영적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어디 그랬어. 성경을 막 바꾼다고 지낸 것대로.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을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상까지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 침례 그러면 다 물침례라고 물침례 줘야 구원받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민학교 수준도 안 되는 국민학생도 침례 그러면 여러 가지 침례 생각할 수 있다고 성경에 나오니까 성령 침례나 물침례나 무슨 침례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침례 그러면 물침례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침례 받아야 구원 받는다는 교리가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 이스라엘 집이라고 했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어디 영적 주시라고 했냐고.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기존교회 목사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나중에 주님께서 언약을 해. 이게 지금 말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11절에 봐요.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봐요. 이거 지금 목사들이 이거를 교회에다 자기네들에다가 해버리면 얼마나 엉터리가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일일이 가르칠 필요 없어. 왜 목사가 돼? 목사의 근본 그런 책임, 있을 의무 이런 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직책까지 버려야 돼? 얼마나 망신스러워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가 삐뚤어지면 다 그냥 영적으로 해석하는 수밖에 없어. 비유로. 다 풀어버리는 수밖에 없어. 아 이거는 뭐 어쩌고 이거는 이렇게 썼지만 사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나 설교하는 수밖에 없다고 어떡할 거야. 그렇다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되고 천년왕국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의 일일이 가르쳐 주로 알라고 하지 않으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날이 있다고 지금 교회 시대에 이렇게 됐어요? 누가 예수님 하나님을 지금 다 알아? 그러니까 말할 필요 없어요? 전도할 필요 없어요? 프리칭할 필요 없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말이 된다고 막 이걸 가르치고 있다고 또. 그래 이만희한테 뺏길 수밖에 없어요.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에 대해 자비를 베풀면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 이걸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그 사람들은 아니래.
그래서 13절에 그가 말씀하시되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커비넌이라고 커비넌 네? 커비넌트 새 언약이라고 하셨으니 그가 먼저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하고 신약 주님께서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에 새 언약 이렇게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않았죠 이 사람들. 그 주님께서 다시 뉴 커비넌을 준 거예요. 회복시킨 거. 간단하죠. 뭐가 문제?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빼버린 게 문제.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났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은 상상 못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을 지금 2천 몇백 년 만에 나라로 돌려보냈는데도 성경에 있는 모든 예언이 자기 눈에 지금 보이는데도 성취되는 게 아직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과의 회복을 안 믿어. 그가 만족 것은 옛 것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그쵸? 이것도 교리적으로 봐요. 이제 낡아지고 오래된 것은 사라져 가느니라. 지금 그 사라져 가는 것은 네? 그 보는 거예요. 네? 현재 어? 현재 시제. 그러니까 이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교회 시대에다 맞추면 절대로 이게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율법 지킨다고. 이제 지금 자기네 그 성전 지으려고 다 벌써 준비됐어요. 지금 장소가 문제였어요. 프리스트들 입을 거, 뭐 대제사장 입을 거 모든 거 다 네? 준비돼 놓고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는 계속 연속상이에요. 옛날 구약이. 그러나 우리 신약교회가 그걸 맞춰버리면 답이 안 나오지. 우리는 끝났는데. 구약 제사장 제도. 이렇게 무식하게 됐네. 자, 히브리서 12장.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는 것이 나눠서 보지 않은 것. 그렇게 됐네. 자, 24절.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다니까. 그렇죠? 구약 신약이요. 구약 신약. 아벨은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라고 했죠. 모형. 그러나 구약의 피는 지속적으로 뭐예요? 동물의 피 이런 모든 것들은 모형이 되지만 템포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 그러니까 대화를 진행하는 히브리인들한테 너희들 니네들이 한번 조상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떻게 더 큰 축복을 줬느냐.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래? 너희는 말씀하시는 그분을 거절하라. 시제가 현재 시제잖아 바로. 그 대할란 통과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교리적으로 너희 대할란 통과는 니네 죽이시들. 그러니까 니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말라 이거야.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그 거절하다가 그렇게 당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니네들한테 주셨는데 니네들이 그분을 거절할 땐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거거든. 국물도 안 남았다 니네들은. 구약 사람들도 국물도 안 남았는데 그거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다. 지금 그 말씀이잖아요. 예? 이해가 가요? 성경이 뭐 어려워요? 그들이 땅에서 말씀하신 분을 거역하고서도 피하지 못할 거는 그들 구약시대 시내산 사건 예? 하물며 우리가 목사들은 자기네들이라고 신약교회라고 그러다 미치겠어. 우리가 히브리인들 우리가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면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으로부터 돌아선다. 그러니까 대환란 때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 때 주님께서 잠깐 나타나신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천상 갈 때 주님을 보듯이 사도 바울은 대환란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의 예표예요. 앞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4만 4천 명도 나오죠.
엘리야도 나오죠, 모세도 나오죠, 복음을 전파해요. 그때는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말씀하세요. 그 바울이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서 들었다고. 그러나 그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아니면 천둥소리를 들었다고. 그와 똑같은 케이스다. 대할라 때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천둥소리를 들리고, 이런 사건이 있다는 걸 지금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을 때 그걸 거역하지 말라.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렵죠.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돌아서서 어찌 더 피할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제사를 주고 영생을 그 자리에서 주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성령으로 인치시고 휴고시킨다. 이게 개런트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그런 진노를 받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대할한테 하나님 말씀 듣죠. 그래서 26절에 그때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 와, 구약에서 시내산 사건이 계속적으로 비교하는 거야, 구약과. 대할라나.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리라고 하셨네요. 이게 뭐예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요한계시록 나오는 거라.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대할라 때, 대할라 때 한마디로 말해서 대할라 때 이렇게 하겠다 이거야. 지금 주님께서는 그때 시내산 사건에 그건 약과라, 이게 약과. 그래서는 내가 이제 앞으로 할 거는 그거는 예고편이야.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일들을 하겠다 이거야. 내가 이제 대할라 때. 요한계시록 6장 12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여섯째 봉인을 여실 때 보라 큰 지진이 나며. 지금 여기서 지진 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파키스탄에서 지진 났었죠? 얼마 전에. 그 다음에 쓰나미 나고 뭐 그동안 1, 2년, 3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일본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이제 몇 번 더 터지면 이제 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건 예고편이야. 대한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지진 났네. 그거는 우린 벌써 알고 있지. 성경에 나오는데 지진이 나며 그랬죠. 큰 지진. 지진 나는 거 모르는 사람 어딨어? 캘리포니아. 문제는 타이밍이라, 타이밍. 우리 성경을 보고 다 아는 대학할 때 큰 지진이 있단 말이야. 지금 일어나는 지진들 몇십 명 죽는 거, 몇십만 명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몇만 명 죽고, 쓰나미로 몇만 명 죽고. 그렇죠? 거기에 몇백 배 곱절로 죽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면 그 다음에 해가 머리털로 짠 천같이 검어지고, 그치? 다른 피처럼 되었으면 하늘의 별들이 마치 무화과 나무가 강한 바람에 흔들려 서리금 무화과가 떨어지지 땅에 떨어지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가 그 별들이 떨어지고 뭐가 뭐 파편이 뭐 그래가지고 과학자도 막 난리가 난다고. 뭐가 올 것 같다는 거. 몇 년 있으면 뭐 별이 뭐 가까이 와 우리 침대는 너무 그건 우리 벌써 알고 있다고. 우리가 다 알잖아 이게. 그래야 성경을 알면은 그 과학자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14절에는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지금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거 이 구절 보여주면 졸도할 거야. 졸도. 별 하나 떨어질까 봐 지금 난리가 났는데 별똥 떨어질까 봐. 그쵸?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진다 그러면 기절을 할 거라고. 첫째 하나 말한 거죠.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으니, 대할란트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한 건 바로 교리적으로 대할란트를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가지고 행위공 가르치는 목사들입니다. 다 지옥 보낸 교회 시대. 행위공 가르치 그래서 15절은 땅의 왕들과, 지금 오바마니, 뭐 이런 사람들, 박근혜니, 김정은이니,
이런 사람들 말한 거지. 왜? 우리는 이 세대에 주님이 온다고 보고 있거든. 주님 온다고, 오신다고, 우리 세대. 이스라엘 백성 회복을 봤다. 1948년이라 벌써 몇십 년 지났어. 60년도 넘게 지났어. 이제 주님이 오신다고, 우리 세대 때. 자, 그래서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려서 14절, 15절,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지금 뭐 돈 많고 목에 힘주는 자들,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힘주는 자들, 내놓으라는 사회 지도자들, 뭐 이런 자들, 지금 있는 사람들 생각하라고. 여러분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 이 구절이 지금 우리 세대의 그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눈에, 머리에 생각을 딱 들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렵게 보이고 멀리 보이는가. 지금 우리 세대, 내가 한번 언제 설교할게. 우리 세대에 얼마나 많은 인들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주님께서 며칠 전에 쓰신 게 우리 세대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가 엄청나게 성경에 많다는 거. 사실 거의 다야. 우리 세대가 겪어야 될 게 성경의 4분의 3 이상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겨냥해서 성경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대에 사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15절에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구원받으라는 거야. 이 구절에 안 들어가려면. 여러분 친척들, 가족들, 여러분 아는 정치인들, 이 사람들이 여기 15절에 다 있다니까. 땅의 왕들과 위대한 자들과 부자들과, 그렇죠? 대장들과 힘든 자들과 모든 종과 모든 자유인이 각자 토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얼마나 무섭겠어.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서야 이제 했지만 그러나 해결 안 하는 거. 그게 문제야. 네? 그 하나의 진노에서 도망가고 싶으면서도 얘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음이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 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것을 보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디서 얘기해요? 수많은 군데에서 예언했어요. 그러나 학계 2장을 보세요. 학계 2장. 스파냐 학계 2장. 제가 잘 이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시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 사는 사람들이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학계 2장 6절에 보면 왕문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요한복음 10장에 조금 있으면, 조금 있으면, 일곱 번에 걸쳐 얘기하죠? 왜 일곱 번에 걸쳐 얘기하죠? 조금 있으면, 하늘들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내가 또 한번 흔들 것이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이 벌써 몇 천 전에, 여기 나온 거예요. 할게. 똑같죠? 7절. 또 내가 모든 민족들을 진동시키리니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이르리라. 제가 이거 설명했죠? 열망, 모든 민족들의 열망이 예수님이 아니라 화평이라고 그랬죠? 그 화평이 온다고 누가 왔을 때?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의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하죠. 그래서 심판을 안 하면 화평 올 수 없죠. 죄를 제거해야 돼. 화평이 오래. 그럼.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영광으로 채우랴.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나중 집의 영광이 먼저 집의 영광보다. 그러니까 먼저 집의 영광.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 말한 거죠. 나중 집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온 거예요. 천년왕국 주님의 성전이다. 그게 더 크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면적도 크다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갔죠. 엄청나게 커요. 그 당시에 솔로몬은 하나의 그냥 예표예요. 집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 이곳에 예루살렘. 내가 화평을 주리라. 그래서 예루살렘이요. 평화의 도시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평화의 도시는 여태까지 가장 전쟁이 많았던 도시라고요. 구약 때부터 성경에서부터 쫙 제가 몇십 번에 걸쳐서 우리 시편 공부할 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몇십 번에 걸쳐서 전쟁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에 나라를 만들고 나서도 벌써 몇 번째 전쟁이 있었어요. 즉 평화의 도시는 이름과 맞지 않도록 전쟁의 도시였어요. 근데 왜 평화의 도시냐? 주님이 와서 세상에 평화를 도래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평화가 시작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화평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벌써 이름을 다 적어놓으신 거야. 네. 미리 아심에 대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7절 이 또 한 번이란 말의 의미는 그렇죠? 이미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고 지금 26절에 의해서 다 흔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야. 뭐 책상 밑으로 들어가든 어떡하든 이제 소용이 없어. 지진 나면 책상 밑으로 들어가. 그건 지금이나 하는 소리지. 왜? 주님께서 피조된 것들로서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한다. 이랬어요. 그 다음에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시라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주님께서 와서 왕국을 설치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천녀왕국 그대로 바로 영원세계로 드러나신 거예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왕국을 받으리니 은혜를 소유하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화할 때 은혜는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믿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이런 차원에서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가져야지만 버텨나갈 수 있는 대화할 때 그 은혜를 소유하지. 우리가 이 은혜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되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왜? 우리 하나님을 소멸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거나 불에 당한다. 한마디 말해서 교회 시대에 우리가 이걸 적용시키면 교회의 성도들 예수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잘못하다가 불에 당하면 말이 안 되죠. 자, 우선 우리가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할지니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한국 목사들뿐만 아니라 미국 모든 성인들로 믿지 않는 거짓 목사들, 그 다음에 겁쟁이 목사들 이런 사람들의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요. 성인들을 믿는 목사도 왜 없어요? 왜? 그 자들은 성경에 두려워하라 그랬는데 그거를 변개시켰다고. 뭐라고? 두려워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또 가르친다. 헛소리야. 두려워하라는 거랑 경외하라는 거랑 같아요? 틀려요? 국민 학생들한테 물어보라고. 근데 걔네들은 같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구절은 경외함과 두려움이 달래되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속인다고 계속적으로 아 하나님은 살아야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꼭두각시야. 장난감이야. 예수가 장난감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사역을 만담이나 하고 코미디나 하고 예수가 자기 손가락에 그냥 끌려오는 정도로 생각하는데 두려움이 없다고.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천만의 것이. 그래서 성경의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라는 것은 경외하다. 경외하다. 경외해야 돼.
무식한 사람. 출애굽기 20장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를 짓는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우면 경외하면 말씀을 순종해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쵸? 그러나 두려워하면 즉 그 자리에서 즉사하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두려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죄 짓겠어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 죽는 모습을 본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죄질 생각 나겠어? 그 자리에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목사들이 다 성경을 거꾸로 가르쳐. 다 두려워하지 말래. 하나님 네 친구야.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보면 잘 보세요.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희한한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하니 이게 지금 12장에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는 거죠. 자 그럼 20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라 봐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두려워하니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그랬으니까 요것만 가지고는 반쪽 거짓 목사가 되는 거야. 바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면 너희를 시험하시고 그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너희 얼굴 앞에 있게 하여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하시오. 그러니까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근데 왜 두려워 말라 그랬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이라 이거야. 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결국엔 너희들은 축복을 받는다 이거야. 죄를 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끝나고 하나님이 완전히 자기 장난감처럼 돼버린 거야. 똥개 하나 들고 다니는 것처럼 똥개. 사람들 그냥 개들 끌고 다니는데 아주 어떨 때 짜증나는 거야. 그 똥 싸는 개들 데려다니면서 똥도 안 치우고 그냥 가다가 여러분 똥 밟으면 얼마나 신경질나. 그쵸? 지금 세상이 이제 개들한테 이제 잡혀먹게 생겼어. 개들이 사람 죽이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짐승들이 해를 해친다 그랬어. 이제 사람들 이제 짐승들한테 당할 때가 됐네. 하여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뭐예요? 주님을 두려움으로써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두려움과 경외함은 틀리는 것이. 아 시간상 오늘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29절 다시 손을 이렇게 하시는 분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